안녕하세요. 국경의사회 활동가 소아과 전문의 최용준이라고 합니다. 국경 없는 의사의 구호 활동가 흉부외과 전문의 김영웅입니다.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김지민입니다.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제가 내는 후원금이 그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갈 병원, 그 사람들이 쓸 약들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때 저는 저 혼자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후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팀으로서 환자를 보고 있구나.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가 개소된 이래 지난 10년간 총 27만 명의 후원자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186번의 한국인 구호활동가 현장 파견을 진행했습니다. 한국 후원자님들의 지지와 활동가들의 헌신 덕분에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 72개국 456여 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후원자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국경 없는 의사회 후원자인 김성수라고 합니다. 10년이나 되었다니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.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10년 동안 국경 없는 의사회를 후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동이체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생기거든요. 그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. 후원자들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돈이 낭비되지 않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. 국경 없는 의사회는 모든 기부금의 한 80% 이상을 후원금에 쓴다고 들었어요. 안심하고 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My name is Thierry Coppens. I'm the director of Médecins Sans Frontières in Korea, MSF. I take this opportunity to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 that you have provided and that allow us to support our patients worldwide. Thank you very much. 감사합니다.